환영합니다. 국회 헬스케어 아젠다 2030 준비위원회의 집행위원 나영철이라고 합니다. 봄입니다. 봄. 이 봄날 우리가 왜 헬스케어를 논의하고자 하며 그리고 왜 아트와 결합시키고자 하는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헬스 그러면 우리가 늘 아는 건강. 케어는 뭘까요? 예. 근데 오바마 케어는 무엇이고 문 케어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그 개념들이 뭐 방대한 개념이 전문화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헬스케어 그러면 세계적인 군수 방위 산업이 굴지의 부동의 1위 산업이었는데 근래에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것이 그 1위를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기에? 그래서 건강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세계 산업 1위가 되었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념이 또 많이 전문화가 됐더라고요. 요즘에 우리가 즐겨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근데 4차 산업혁명 가운데에서 가장 적용하기가 쉬운 분야가 의료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산업이 ICT 분야와 융합 발전해서 급속하게 산업이 확장되고 고도화 발전되어져서 군수 방위 산업 1위를 뛰어넘어서 이 산업이 부동의 이제 1위 산업이고 지금 막 전 세계에서는 확장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재 컨디션은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정교하고. 또 IT 기업은 또 세계 강국이 되어졌고 이제 융합이 필요한데 각 분야별로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수한 의료 분야의 전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었다. 아주 야심차게 자신감도 있다. 이런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저도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예시를 보았는데 관공서에 2, 3년 인허가 받으러 뛰어다니다가 자금 다 떨어지고 부도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서 미국이나 중국으로 건너가고 이런 부분이 현재 비일비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개인이 아니라 산학관연이 총합적으로 집대성되어지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야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차세대의 먹을거리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회 헬스케어 2030 아젠다 2030의 취지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거절 거부하실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으신 다음에 박수 한번 보내시죠.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일찍 잡은 이유가 이제 다들 테이블이 차고 제가 한맥 논단이라고 하는 개모임을 해요. 가끔씩. 그래서 그 개모임을 하면 우리 저명하신 이은심 시인님이 신앙송을 시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토크쇼처럼 진행을 해요. 오늘도 좀 유연하고 편안하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이 공간에서 영혼을 살찌게끔 만들며 즐기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맥논단 모임이 시작되게 되면 격식들이 있잖아요. 내빈 소개하고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다.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저의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시간 할애를 해서 무슨 마이크를 가지고 뭐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은 소개를 안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짧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뭐 건배를 하든 좀 박수를 쳐주든 그런 시간으로 시작을 하면서 정시가 3시인데 3시 반 정도에 행사는 짧고 의미 있고 즉 임팩트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본 행사는 제가 평소에 몹시도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스승들을 오늘 모셨어요. 그 스승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듣게 될 테고 사전에 제가 임의로 저는 이제 삐에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특정 테이블에 마이크를 돌릴 테니까 편안하게 건배를 제청하셔도 좋고 이제 영 시간을 그렇게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참 사람 참 삶 우리가 참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죠. 그럼 참 기름은 뭐죠? 기름 중에 가짜 기름이 아니라 진짜 기름이라는 뜻인가요? 전 참기름이 기름 가운데에서도 최고 좋다라는 최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큰 시기적인 이 문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다가온 기회라고 보는 것이 참 삶, 참 사람과 헬스케어를 연결시켜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외향적으로 외부에서 풍요를 구가할 수 있듯 이제는 우리가 또 한 곳에 눈을 더 떠서 참 사람으로 가는 길 그게 뭘까요? 저는 헬스케어가 예술 시대를 또한 열었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축복을 받았는데 바깥 방향으로 눈을 뜨고 있을 경우에는 고착되어져 있을 경우에는 더 큰 우주를 못 본다는 얘기죠. 우리 내면 세계는 더 큰 우주로 구성되어진 우주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문을 열어나가야 될 시기. 그래서 하늘로 다가가는 즉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할 수 있음. 신께로 갈 수 있는 하늘과 닿을 수 있는 나의 눈이 밖으로 뜨고 안으로도 뜰 수 있는 양면의 눈을 다 뜰 수 있는 반개의 상태 그 시작점은 예술로부터 시작되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습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우리 대신 기계가 인공지능이 일을 해준다면 우리 모두는 뭘 하면 될까요? 밖으로도 눈 뜨고 안으로도 눈 뜨고 모두가 예술인이 되고 모두가 철학인이 되고 진정한 참 사람, 참 삶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헬스케어 아젠다 2030 기술 발달, 100년대계, 풍요로운 경제 차세대들을 위해서 마련해줘야 됩니다. 반면에 전체 인류가 눈 감고 있는 것을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헬스케어 아젠다 2030을 통해서 우리는 안팎으로 눈을 뜨는 방법을 전체 인류에게 시험해 보이는 것. 저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술가들을 모시고 첫 걸음을 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었고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 아젠다 2030의 힘을 더욱 부추기기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